예, 금빛대리입니다. 제가 어제 아멕스 2306 2900KV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예, 했는데 오늘 나가서 신나게 달리다가 견적이 났습니다. 견적이 났는데 견적 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예, 프레데터 렌즈가 예, 프레데터 렌즈가 이렇게 터졌고요. 아이고, 줌이 돼 있네요. 예, 줌을 좀 쓰고 프레데터 렌즈가 완전히 깨졌고 그 다음에 판이 중판이 예, 중판이 이렇게 날아간 상태, 볼트가 휘어진 상태, 스택 고정하는 볼트거든요. 스택 고정 볼트가 이렇게 눈에 띄게 휘어져 있죠. 휘어진 상태.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는 달 엔진 뒤에 이렇게 접점이 뜯겨 나가는 예, 이런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쵸? 하판에도 이렇게 금이가 있고요. 뭐요 정도 네, 가벼운 견적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견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냐면 이게 한 1.5mm 두께 되는 아시죠? 스틱 튜브 이 튜브 그 제가 즐겨 쓰는 이렇게 암대 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쇠해서 쓰는 건데 얘가 이렇게 뚫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고. 제 커버링 하는 방법 때문인지 암대는 뭐 크게 예,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터는 이런 충격 속에서도 아주 살짝 휘었어요. 아닌 건 아니고요. 축이 좀 휘었는데 돌아갈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와이어는 안 터진 상태였고, 안 터진 상태고요. 예, 손으로 돌려서 돌아갈 정도로 휘었는데 이게 분명히 이제 말짱한 정상적인 모터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걸리는 느낌이 훅훅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견적이 이렇게 났고 오늘 비행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액션캠을 좀 달았어요. 위에다 액션캠을 올려가지고 실제로 비행하는 거를 한번 봤는데 제가 영상을 따로 편집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비행을 막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턴이라든지 이런 반응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예, 고기대 포커스를 맞춰갖고서 비행을 한 영상입니다. 가볍게 보여드리면 조금 주물할게요. 반응은 그렇죠. 이렇게 무게가 지금 상당히 나가는 수준인데도 이게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액션캠까지 올렸고 공기 저항이 더 커진 상태인데도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여기는 젠팬 오일오일을 달았습니다. 젠팬 오일오일을 달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코너링이라든지 반응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화끈화끈했고 추력이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느린 느낌이 아니었어요. 코너 도는데 추력이 그렇게 느리지 않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는 상당히 먹습니다. 지금 스로틀을 올려서 나오는 느낌이 기존의 2207에 비해서 절대 느리지 않고요. 약간 원래 보통 2306 계열에서는 좀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예, 스로틀이나 턴 반응이 저는 괜찮았어요. 물론 제가 조종을 잘 못해서 이런 겁니다. 예, 잘 못해서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예, 상당히 나쁘지 않은 느낌의 예.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영상 자체가 고프로 영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견적이 이제 이렇게 났음에도 본의 아니게 오늘 내구성 테스트를 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내구성 면에서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다. 이게 좀 어쨌든 판이 깨지고 지금 이거 볼트가 안 풀릴 정도로 예, 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판을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모터는 상당히 잘 버텨줬다. 모터 가드를 써도 이 정도가 하면 사실 견적이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와이어가 터지기도 해요. 충격으로. 저 와이어가 터져서 모터를 내렸어요. 최근에. 여기 있네. 지금 요 정도가 찌그러졌죠? 예, F60 프로 1인데 이 정도 찌그러지면서 와이어가 터지면서 이 모터는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런데 이런 이 정도 캔 찌그러짐에 예, 발생했는데 일단은 직접적이긴 아니어도 간접적이긴 해도 충격을 받았음에도 뭐 캔은 외관상 거의 이슈가 없는데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서 캔이 좀 휘는 예, 요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게좀 안타깝지만 뭐 사실이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내구성 면에서는 결코 기존 모터에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출력 부분에서도 상당히 예, 파워가 있고 2900kV는 레이싱용으로 사용하기에 무난한 예,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오늘 이제 총평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306을 사실 레이싱용으로는 그닥, 예, 적합하지 않은 모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멕스는 요번에 그런 불식을 좀 많이 씻어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능적인 면에서도, 출력 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일단 견적이 났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올린 거 영상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액션캠을 마운트해서 썼기 때문에 무게도 더 나갔다라는 점을 감안해도 예,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예,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적이 나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떤 좋은 모터를 또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다라는 예, 그런 예, 느낌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잘 날리시고 더잘 쓰시는 분들이 평가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닥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저는 몸소 체험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만족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오늘 지켜보신 분들의 평은 또 저랑 같았어요. 빠르고 힘이 있어 보인다. 스로틀 절대 반응이 늦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고글 제가 날리는 영상을 모니터로 같이 이렇게 지켜보셨거든요. 예, 제가 쓰는 이 모니터입니다. 같이 지켜보시고 느낌 좀 말해주세요 했더니 예, 그분들도 괜찮다, 강해 보인다라고 하셨고 이 모터 무게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제가 보통 지금 이캠안 올리고서 기체 무게가 배터리 빼고요. 한 350g대 정도 나옵니다. 350g대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배터리 끼우면 한 500g 정도 되거든요. 550g. 그 무게에서 나올 수 있는 추력 반응은 기존에 쓰던 2207 계열하고 거의 비슷한 추력과 반응 속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스럽고 견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내구성 테스트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고 또 재밌고 깨졌어요 이게 이렇게 깨졌어요 예, 모터가 깨졌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은 예, 경험을 한것 같아서 좋습니다. 참고로 모터가 사서 사실 분들은 204 쓰셔야 됩니다. 220이나 안 맞고요. 예,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겪고 비행하고 오늘 느낀 느낌을 그대로 한번 더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좋고 그래서 상당히 같이 날리시는 분들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견적의 무적이 그러니까 레이싱을 하면서 무적인 모터는 없습니다. 레이싱을 하면서 견적에 조금 더 강한 모터는 있을 수 있어도 무적인 모터는 없어요. 이 모터도 상당히 견적에 강한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이어가 터지는 이런 불상사를 겪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와이어랑 이런 거는 이상이 없지만 요 벨이 나간 벨이 좀휜 부분, 모터 벨이 좀휜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 걸리지 않고 돌아갈 정도의 약한 느낌으로 휘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내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종적으로 아멕스 2306 2900KV 요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저는 요 모터를 한번 더 써보려고 해요. 보통 리뷰해서 아닌 것 같은 모터는 보통 바로 버리는데 요 모터를 하나 더 구매해서 네 개를 맞춰가지고 다음번에는 오셀도 비행하는 영상을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날리지는 않아요. 제가 잘 날리지는 않아서 이런 정도의 영상으로 대체하는 부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컴피테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